인생은 매듭짓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라는 2018년, 19년 이런 해들을 허락하신 이유 생각해 보면 인생을 그냥 흐름 없이 틀 없이 그냥 계속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연도를 구분해 가지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2018년을 잘 마무리 지을 때 2019년 한 해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매듭짓기다. 매듭을 잘 지어야만 새로운 시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듭지어야 될 부분들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도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인간관계,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 그 사람은 보면 분노가 생기고 그 사람은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마음들,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을 잘 정리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해결하고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한 해도 특별한 힘 없이 특별한 능력 없이 그저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 죄의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생은 매듭짓기다 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다 매듭을 지어서 2018년 한 해를 완전히 묶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야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것도 정리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는가? 내 인생에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만 2019년 한 해는 새로운 한 해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 농부가 자신의 포도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크기가 1m에서 2m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3m에서 5m, 크게는 10m가 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포도원에다가 나무를 심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데 무화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심는 면적보다 무화과나무를 심으려면 5배 정도의 땅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화과나무는 많은 열매, 많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이라는 이 포도원은 세상을 비유하고 포도나무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비유한다면 무화과나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1m, 2m입니다. 탁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가 쑥 올라와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화과나무처럼 구별되어 쑥 올려줬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월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심겨질 나무인데 비옥한 땅에 심겨졌던 일은 열매를 구하고자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옥한 땅 포도원에 심긴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었던 우리들, 가치 있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않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열매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인물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서로 서로를 잘 보지 못하지만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가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하게 뻗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열매 맺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무화과로 우리를 높이신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열매 맺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구별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탁월한 인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심은 즉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시간은 1년에 겨울 두 달밖에 없어요. 계속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농부가 3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충분하게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셨지만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열매를 가지지 못하면, 영향력이 없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수분을 많이 빼앗기 때문에 수분을 다 빼앗아 먹었는데, 영양분은 다 빼앗아 먹었는데 주변의 나무들이 먹어야 될 영양분까지도 다 빼앗아 먹고 열매가 없으면 자신도 죽고 주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자신도 천국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방해하여 넘어뜨리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자로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였는데 우리가 그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주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은 많아지고 생활 환경은 좋아지고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꽤 오래 했었습니다. 10년하고 20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지 않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혈기는 그대로 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남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나도 죽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도 다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받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변화된 삶이 없다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삶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직분을 가졌는데도 내 인생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분노와 여전히 시기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 사이에 심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열매 맺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좋은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죽이는 커녕 겨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매듭을 짓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열매가 있는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포도원 지기가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찍어버린다는 의미는 나무를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의 땅이기 때문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계속 수분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가뭄의 땅이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뽑아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는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악취가 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열매를 가지지 못하고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악취가 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다라고 구별되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다르다니까 이게 영향력 아닌가요? 변화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냥 그래, 매일 교회는 가는데 그냥 그래, 저분은 예수를 믿는데 그냥 그래. 우리가 이 시간 신앙의 점검으로 매듭을 짓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2019년 한 해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뽑아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나무 지기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간청하여 말하기를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돌읍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아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걸음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1년이라는 기회를 더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행한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어 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고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어려움은 나를 향한 경고이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변화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유혹은 성급함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성급합니다.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기다려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듭을 짓는 이유도 인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분노와 좌절과 실패와 낙심된 일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실패 때문에 분노를 하다가 한 해를 다 보내는 경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상당히 좁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들이 좁아요. 우리들이 좁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2018년도 한 사람만 미워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한 사람을 정죄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우리의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2019년이라는 1년이 남아있습니다. 2018년이 갔으니까 당연히 19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해의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결산하는 때가 2019년에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열매들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결산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1년을 주신 거예요. 이 1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다시 인생을,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은 숫자였지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가면 변화되었습니다.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들이 바울의 일행이 지나갈 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이 지나갈 때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들이 바울의 일행 속에 생기게 될 때 저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어떤 수고도 없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한 해 우리들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면서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화려한 꽃들, 우리는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물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는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이 너의 인생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공로가 너에게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빛내는 모든 것은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은 자기를 위한 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느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영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내년에 잘하겠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은 열심히 할게요. 그런 사람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내년도 어떤 열매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2019년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19년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매듭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겁니다. 한 해 한 해를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365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365일 시간이 주어진다면 물질을 쫓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365일밖에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분투하지만 내 인생에 365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방 시들어질 꽃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꽃은 금방 시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은퇴한다고 꽃도 드릴 건데 꽃은 금방 시듭니다. 나만 잠시 기쁠 뿐이지 꽃은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남게 되고 나의 열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2018년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인생의 매듭을 지으면서 과거의 실패, 아픈 경험, 물질의 문제로 힘들었던 부분들, 자녀의 문제로 아팠던 부분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인생의 매듭을 딱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 문제가 내년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상값 받지 못해서 저 사람은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년에 계속 외상값 이야기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듭을 짓는 겁니다. 매듭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018년을 딱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딱 하루 남은 이 하루를 보내면서 내 마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픔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 슬그머니 가서 한번 손을 콕 잡아주세요. 죄, 죄가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참 민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죄 없다, 죄 없다 하시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가만히 보내면서 죄의 문제, 감정의 문제, 또 과거의 실패에 눌려있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더더욱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열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머리만 희끗희끗해지고 살만 많이 찌고, 그런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 내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내적인 침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인생,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변하고, 나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는 열매, 이런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